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연세대를 준비하는 수많은 N수생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수능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안 본다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상황 변화에 가장 큰 충격적인 여파는 2020 모의 논술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누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재수생들한테, N수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수생들 중에서, N수생들 중에서 또는 이미 반수생들, 그리고 대학 재학생들,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 중에서 연대 논술을 7월 7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편입시험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듣는 고3들은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3들 중에서 연대 논술을 덤비는 학생들은 일단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 자,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고3들은 이게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 N수생들은 특히 반수생과 대학 재학생들은 이거 수능 공부랑 관련 없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 일단 자, 여기서 수능 체제가 폐지되고 내신도 안 보고 2020 모의 논술 변화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거라고 했어. 왜? 이거 아닌가요? 맞아. 이거는 양적인 확대야. 양적인 확대. 사람들을 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끌어모은 거야. 이렇게 시험 칠 사람들은. 근데 2020 모의 논술의 변화는 질적으로 딱 될 사람이 딱 정해지고 한정되는 효과가 있어. 이만큼 양이 됐지만 딱 질적으로 요만큼만 요 안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 변화야. 그런데 그런 질적인 변화가 고3이 아니고 왜 이쪽인가요? 얘네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잘 보면 영어 제시문이 들어왔어. 근데 이거 길어졌어. 길고 없던 게 생겼는데 굉장히 길어졌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열쇠야. 키가 돼. 이거 독해가 안 되면 다른 문제를 못 풀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영어 제시문에서 어떻게? 그냥 성패가 좌우될 거다. 그러면 고3일 경우에는 뭐 영어 1, 2등급이면 독해를 되겠지만 우리 3등급만 돼도 영어 버벅거리고 4등급 되면 독해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재학생들, 대학 재학생들은 대학 가서 계속 영어를 봤을 거 아니야. 영어 공부를 했고 원서를 읽었을 거야.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훨씬 또 좀 쉬울 거야. 대학 영어가 또 좀 더 난이도가 있잖아. 물론 공부한 대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 수리 통계 문제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고3들은 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구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 나오면 굉장히 쉽게 풀 것이고 그리고 뭐 재학생들, 대학 재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반수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작년에 한 학생들 같으면 이 수리 문제도 그닥 어렵지 않을 거다. 어렵지 않았어. 통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이잖아. 자료 해석 문제는 좀 난이도가 떨어졌어.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어. 그래서 이건 좀 떨어졌다. 제시문 독해 수준과 비교하는 수준은 많이 떨어졌다. 과거에 비해서 그 치밀한 독해가 아니야. 치밀한 독해가 아니고 영어가 들어가면서 2시간 이란 시간 안에 사실상 4문항이야. 사실상 4문항을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언어, 영어, 그 다음에 수리, 통계 자료 이렇게 사실상 4문항을 풀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푸는 속도전의 의미지, 속도전의 의미지, 깊이 있는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즉, 비교 기준이 많이 완화됐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하느냐. 9월이 관건이다. 9월에 기본적인 독해력을 다시 업시켜라. 재점검해라. 그동안 놀았을 테니까 재점검해라. 그리고 3자 비교 분석하는 문제, 이 문제에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다. 예전에 내가 예측했었어. 어떻게 예측했냐면 야, 2017학년도에는 이거 문제 바뀔 거다. 그래서 바뀔 거라고 했는데 바뀌었어.
그래서 그때 예측한 게 4자 비교가 아니라 3자 비교가 아니라 2자 비교에서 비판하는 거 나올 거다 해서 변형된 유형이 나오는데, 이거 변형된 유형 나올 수 있지만 연대는 항상 변형된 유형을 가끔씩 내서 한 2년마다 한 번씩 냈단 말이야. 근데 3자 비교에 대한 비교가 또다시 보이니까 이거 연습해라. 다음 평가와 비판 문제. 평가와 비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사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새롭게 나온 유형이니까 이거 준비하자. 물론 그전에도 비판형, 평가형은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떤 제시문 가, 나에서 제시문 다를 평가하는 이런 식의 유형에서 이게 아예 사례 문제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로 구체화되더라. 다음 통계 자료 해석 여전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냥 이건 논술의 기본들이야. 이런 논술의 기본들은 박교생 강의 중에 스텝 1 강의가 있어. 스텝 1 강의에 1권 빨간 책이 있고 2권 파란 책이 있어. 1권에서 보면 기본적인 독해 문제 다루고 있어. 비교 문제도 다루고 있어. 평가 문제도 다루고 있어. 2권에서는 뭘 하고 있어? 통계 자료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바쁘더라도 일단 기본부터 다시 봐라. 논술을 그동안 손을 놨더라면 다시 보라. 다시 보고 9월 달에는 기본을 점검하라. 다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일 빠른 거다. 기본부터 하는 게. 이런 기본을 하면서 대학 측에서 발표한 2020 모의 논술을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네가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10월 달로 이어지는 때 2020 유형의 신유형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라. 곳곳에서 제공할 거다. 박교쌤도 제공할 것이고 다른 쌤들도 2020 신유형 모의고사 제공할 거다. 그거 최대한 많이 풀어봐라. 자,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 시험 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매일 한 문항씩 풀어봐라. 그러니까 7세트가 되는 거지. 자, 그거 풀어봐라. 풀었던 것 다시 또 풀어봐라. 무엇에 맞춰서? 단 2020 유형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월 달에는 기본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 강의를 듣고, 그리고 독해력이 필요하고 3자 비교가 필요하고 통계 자료가 필요하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연대가 발표한 과거의 기출 문제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풀면서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통계 그래프 보는 거야. 선생님 그거 다 작년에 했는데? 맞아. 니네들이 작년에 연대 시험 본 학생들은 이런 거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맞아. 다 풀었어. 그래도 다시 풀어서 독해력을 다시 재점검하라고. 그리고 나서 빨리 보면, 빨리 그게 재점검되면 2020 유형의 모의고사를 여기서 풀고, 9월 달에 풀고, 늦게 점검이 되면 이때 풀어도 된다고. 시간적으로 이게 10월 13일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있니?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지 않니? 12일은 시간이 있지 않냐고. 12일은. 그동안 신유형 모의고사 나와봤자 몇 개 나오겠냐고. 곳곳에서 예상 문제 만들어도 몇 개나 만들겠냐고. 그래서 그거 다 풀어볼 수 있다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특히 마지막에는 가장 2020 유형에 맞게 수리 논술도 들어있고 영어 제시문도 들어있는 완벽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매주 한 문항씩 풀어보는 게 좋겠다. 그럼 합격할 거다. 자, 그리고 박교쌤 모의 논술 문제, 박교쌤의 모의고사 강의를 듣고 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박교 논술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